앞으로 하지 말아야, 절대 하지 말아야 버킷리스트. 그, 집 앞에 제육덮밥 먹지 말기. 제육덮밥만 먹으면 백방. 그 뭐냐. 사사. 제육덮밥. 좀, 뭐랄까, 소스나 이런 게 맛치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육덮밥 먹지 말기. 엔조 프라잉 하지 말기. 그리고 세 번째, 오목 두지 말기. SUP 게임 하지 말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시간, 랭킹이 올라가도 돈 버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 포트리스 하지 말기. 절대 하지 말아야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상한 걸 겪었어. 그 포레스티아 뭐 오늘 뭐 했나 봐. 앞에서 꿈을 큰줄 모르지만 그 아주머니 한분 옆에서,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를 지금 딱 놓친 것 같은데. 아까 통짜장 딱 먹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유 있게 안 해가지고 이게 물 짬뽕 국물 묻으면 답 없지. 이거 세탁기 내일 돌려야겠네. 짬뽕 국물 묻으면 진짜 천천히, 여유 천천히 먹어야 짬뽕을 해야 국물 안 묻어. 앞치마 했는데 이게 흰색 옷이 여름엔 짱 좋아. 무조건 흰색. 그러니까 짬뽕 국물 묻으면 진짜 난감할 수가 있지. 이거 안치 안 이래져. 40 되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 남산. 여기도 없을 거 축제? 그리고 아, 크리스마스 날. 아니, 이분 날은 집에 있고, 크리스마스 날, 다음, 아,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래도 돌아다니기? 아, 그치. 그때 밥 혼자 먹었, 그치. 차라리, 이분 날에, 이번에 주말인데, 종종 가서 혼자 술 마시기 해야겠다. 벚꽃 축제, 불꽃 축제. 어린, 아니, 그, 내일 남산 가기. 혼자 갔다 왔어. 홍대 갈 때는 이태원, 남산 이태원. 공기가 좋을 때는. 해야 할 버킷리스트. 하지 말아야 할 버킷리스트. 뭐랄까, 진짜 그 렌즈 오프라인 이거 뭐랄까,
컨닝하는 느낌의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 포트리스를 하는데 90도 27포인트 그거 책 보면서 쓰는 거막 이런 거 도움 안 되지. 실력 그거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답 찾아서 하는 건데. 도움이 안 되는데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지 말고 뮤직뱅크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 2주 동안 뮤직뱅크나 이게 가요 프로그램 안 봤거든. 진짜 TV 안 보고 TV 아돈 내야 되는데 TV 안볼 수는 없네. 진짜 TV 안 보는 게 좋아. 아 그거 이 TV를 끊어야 되나 약청했는데. 약정 지나면 끊어야겠네. 그치. 6분. 그때 진짜 하도 집에서 게임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도서관에 인터넷 끊고 TV 끊고 도서관 아침 일어나서 8시에 가방 메고 와가지고 치우 도서관에서 김밥 한줄 먹고 12시 되면 또 김밥 한줄또 먹고, 그리고 그렇게 2015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좀, 그건 좀 그렇다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여기 도서관까지 20분, 15분 왔다 갔다 저기 큰 길, 법원 쪽. 그렇게 하다가, 2015년 8월이었지. 맞나? 2015, 8월. 지금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TV를 끊고 그 뭐냐? SUP 그 게임 앱 끊어야지. 더 이상 진짜 불필요한 거는 하지 말아야 돼. 대신 혼자만의 시간, 남산이나 이런 건 좋지. 경치도 보고. 근데 내 인생에서 진짜 뭐냐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결해야지.